5,000평짜리 에어컨입니다. 브랜드는 보통 휘센 아니면 캐리어 에어컨. 보통 날씨 좋으면 1kW짜리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 효과의 전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4배가 넘는 거의 5배 외부 인입은 거의 사용이 이제 뭐 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행 충전을 해도 100A 안 되거든요. 예, 100A 좀 힘들죠. 야, 근데 이 정도 급에 그 정도 배터리면 전기는 스트레스 제로죠. 태양광은 2,010W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 모토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좀 후미 쪽을 찍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1톤 봉고 베이스로 만든 1톤 모토홈입니다. 자, 근데 뒤를 보시면 자,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죠. 네. 에어컨이 요게 요즘에 캠핑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6평짜리 에어컨입니다. 브랜드는 보통 휘센 아니면 캐리어 에어컨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요. 6평짜리 이제 원룸형 에어컨이 캠핑카의 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고 전기 용량도 소모도 많이 적게 하고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에어컨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이죠. 한참 여름이기 때문에 모터홈이나 캠핑카에서도 그리고 카라반에서도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에어컨은 현재 이 차에 애초에 만들 때 달았던 그런 에어컨은 아닙니다. 많은 회사에서 1톤 베이스의 캠핑카일 경우 이제 과거에는 이 루프형 천정이죠. 이쪽에 루프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에어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루프형 에어컨보다 이런 휘센이나 캐리어 6평짜리 에어컨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태양광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요런 작업을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춘천에 있는 캠핑스타죠. 뭐 전기 맛집으로 이미 유명해진 회사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차량은 사사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그 DC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DC 에어컨의 이제 성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충분히 냉방을 못 하다 보니까 이 가정용 벽걸이로 이제 냉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프형 에어컨이 천정에 달리게 되는데 DC형이잖아요. 예, DC형. 그러니까 배터리도 돌리게 되고 예. 또 천정에 또 일체형으로 또 실액에 같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진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좀 그런 좀 단점들이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 전기 많이 먹고요. 네. 소음 굉장히 심하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불편함을 갖고 계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불편을 아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정말 좀 불편하고 좀 개선해야 되겠다. 예. 비교를 해 보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휘센인데 예. 저는 캐리어를 많이 봤거든요. 네. 캐리어가 이제 뭐 비교적 이제 그 대중적이죠. 네네네. 예, 휘센은 조금 더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아, 근데 이게 효율이나 그 용량도 동일해요? 휘센이나 훨씬 캐리어나? 훨씬 조용하고 휘센이요? 예. 소비 전력 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기 저희 옛날에 뭐 캐리어도 설치해 보고 뭐 삼성도 설치하고 다 해봤는데 휘센이 저희한테는 가장 고객한테 어필하기에 좋더라고요. 캠핑카에 달 수 있는 6평짜리 에어컨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캐리어 휘센인데 캐리어 휘센 뭐 삼성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휘센이 가장 낫다. 저희는 휘센이 지금까지 저희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분관을 지금 다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수납장을 털어내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수납장이 있었고요. 전자레인지가 여기에 있었고 이제 수납함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털어내고 다시 재작업해서 거의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까지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떼어내고 또 각 좀 이렇게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이제 거죠? 전자레인지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또 했습니다. 인덕션이 인덕션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에까지는 가스로 요리를 했는데 이제 이 차가 출고되면 인덕션으로 하기 위해서 인덕션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보내다 와. 그래서 지금 인덕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말씀하신 모든 제품들 공통점이 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전기 많이 쓰죠. 네, 많이 전자레인지 많이 쓰죠. 예, 예. 또 인덕션은 또 전기를 더 많이 쓰죠. 예,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이제 MPPT죠. 태양광 예, 들어오는 MT50 모니터입니다. 네. MPPT의 네. 현재 상태를 보는 모니터 MT50이라고 하는 모니터가 네, 네, 달려 있습니다. 요 차량은 기존에 예. 이 회사에 이제 이 작업하기 오기 전에 예. 요 차량은 기존 배터리가 얼마에 있었습니까? 배터리는 600암페어였고요. 태양광. 그 태양광은 400와트였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업그레이드됐습니까? 지금은 1850와트로 업그레이드 되십니다. 전기는 배터리는요? 배터리는 1120암페어고요. 1120암페어에 예, 예. 1850와트의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네 배가 넘는 거의 5배, 4배 반 정도 거의 되죠. 지금 966암페어가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80%니까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네. 지금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뭐 보통 날씨 좋으면 1kW짜리 발전기를 계속 돌리는 효과의 전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 충전 되고 있는 충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미미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는 흐려서 날씨 완전히 흐려가지고요. 네. 지금 해가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기존에 실내에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여기 3.3A, 5.6A, 얘도 한 5A 될 거고 얘도 5A. 거의 약 20A니까 한 250, 60W 정도의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조명 다 켜고 네. 예, 그 상태에서 냉장고 지금 돌아가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전기가 충전되고 해만 나면 뭐 800W, 뭐 1kW 뭐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뭐 캠핑스타는 뭐 애초에 이제 외부 전력 인입이 필요 없는 예, 그렇습니다. 캠핑카를 추구하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력 인입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이제 앞으로 이제 추구돼서 네. 나가게 되면 외부 인입은 거의 사용이 이제 뭐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이.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한전 충전기가 아주 자그마한 게 있는데요. 네. 뭐 저희가 이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한전 충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예.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네. 외부 전기를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실외기는 바닥에 달려 있죠? 그렇죠. 실외기는 네. 기존에 이제 서 있는 타입이잖아요. 네네네. 보통 실외기 우리가 도로가에 지나다니면 아파트에 보면 네, 밖에 서 실외기가 있죠. 서 있는데 네. 이 차량에는 서서 세워서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개조를 해서 실외기를 눕히는 개조 작업을 합니다. 예, 차량에 이 차량에 적합하게. 네네네. 그래서 그 에어컨을 교체를 했고 예. 요 수납장을 좀 바꿨고요. 예, 수납장. 태양광을 예. 이렇게 해서 아까 지금 기존의 600A에서 몇 A로 그러니까 했죠? 태양광 400W에서 네. 1850W로 바꿨고, 증설을 했고요. 배터리가 600A에서 1120A로 네, 네 배가 태양광이 4배 이상, 4배 이상 배터리가 약 2배 정도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을 때 예. 개조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약 1,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1,600만 원에 예, 예. 전기를 예. 외부 전력 인입 없이도 노지에서 예, 장기간 예, 장기 한 달 이상 네, 예. 에어컨도 틀고 전혀 불편함 없이 네, 충전도 하면서 예. 또 주행도 하면 또 충전되니까 예, 주행은 뭐 기존 네. 주행을 하고요. 그래서 예. 전기를 불편함 없이 쓸 수 예, 있게끔 예. 업그레이드가 예. 되는 작업을 예. 예, 이제 캠핑스타 춘천에서 예, 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런 예. 1톤 베이스 차량일 경우 최고 한 1,600만 원까지도 들어가고요. 보통 네. 이제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한 1,0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선이면 1,000만 원에서 뭐 한 그 사이 네. 이렇게 뭐 적당히 자기 형편하고 좀 맞추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스트레스를 몇 년 동안 너무 받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싹 해결하자. 아. 예, 그래서 싹 해결하는 스타일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리모컨도 달려 있고 예. 인덕션도 달아서 예, 인덕션, 이제 테스트 하시고 예. 꺼내놓은 것 같아요. 예, 전기로 네.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 네. 이제. 예. 아까 보니까 물 막 끓더라고요. 예, 예. 한번 더 보여주시죠. 예, 잘 끓습니다. 지금 인버터를 켜시고요. 네. 이제 타사에선 잘 이게 AC 볼트메터를 잘 달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AC 볼트메터를 좀 달아서 인버터에서 정상 전압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네. 재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24V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인덕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저 해만 뜨면 예예 예, 해만 예. 뜨면 전기는 또 생산된다. 생산이 됩니다. 네. 예예. 예. 들을 수 있고 인덕션도 예. 잘 돌아가게끔. 예.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이제 하부 쪽에 왔는데. 예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지금 실외기. 예 기존 예 네. 기존 스페어 타이어 자리 하던 곳에다가 저희가 실외기를 개조해서 이제 눕혀서 설치했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눕히는 방식. 예 눕히는 방식. 좀 문제는 없습니까 눕혔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한 5년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문제 없었습니다. 아 저것 때문에 문제 없었다. 예 문제 없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에어컨 부분을 이제 여름이라서 얘기하는 게 네. 이 에어컨이라는 게 정말
아, 나는 그렇게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가능. 아, 난 없으면 못 살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예, 예. 근데 없으면 못 살아. 후자인 분들은 저희한테 오시면 아마 캠핑스타를 찾아서 와 보시면, 예, 예. 아,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러니까 1톤 베이스 모터홈이나 타 모터홈들의 이제 루프형 에어컨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예, 예. 그 나름대로 네,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좀 덜 시원한 건 맞고, 예. 또 전력 소모량도 맞고, 예. 소음도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달게 되면 네. 훨씬 네. 쾌적한 환경에서 네.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결 조건은 전기가 또 이제 해결돼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부분을 좀 태양광을 좀 볼게요. 아까 예, 예, 예. MPPT는 봤고, 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찍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톤 베이스 모텀의 지금 상단입니다. 지붕이죠, 예, 예. 지붕 천정인데 예, 예. 여기 다 덮었어요, 이렇게. 네, 예, 다 덮었습니다. 이게 몇 와트라고요? 그 앞쪽에 지금 덮은 게 510와트 세 장 해가지고요. 네. 1530와트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 부분에 또 한 장이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요. 네. 예, 이마 부분에 330와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총? 예, 1850와트입니다. 1850와트. 예. 이렇게 쓸 경우에 햇볕이 좋을 경우에 예. 시간당 충전량은 몇 암페어 정도죠? 시간당 충전량은 전체 설비의 3분의 2까지 생산되니까 뭐 한 1200와트 정도까지도 생산이 됩니다. 1200와트면 암페어 수로 했을 때 100암페어. 100암페어. 시간당 예. 100암페어죠. 예, 시간당 100암페어. 보통 주행 충전을 해도 100암페어 안 되거든요. 예, 100암페어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워놔도 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다. 발전기 하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1kg 이상의 발전기 계속 돌리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태양광 셀인데요, 셀. 예, 예. 셀인데 예. 요게 이제 이게 먼지가 끼거나 예. 아니면 뭐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예. 이제 주행하다 보면 이제 묻을 거 아니에요? 네, 묻죠. 그럴 때는 좀 효율 떨어지지 않나요? 효율이 좀 떨어지죠. 아, 세차를 해줘도 되겠네요, 그럼? 근데 현실적으로 이 높은 차에 세차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조금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패널로 이 곡선화했습니다. 그래서 아, 비가 오면 아, 싹 섞여내리게. 아, 흘러내리게끔? 예, 흘러내리게 구하는 아, 한 겁니다. 그럼 비가 올 때 자동 세척이 되는 예, 거예요? 자동 세차. 100%는 예, 아니겠지만? 예, 100%는 아니지만, 네. 뭐, 전기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에, 예. 이렇게 이제 원래 천정, 지붕과, 예. 예. 그러니까 이격을 둬서, 예. 이렇게 이제 이거 스테인레스죠? 예, 예.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벽을 둬서, 예. 공간을 살려놨어요. 안쪽에 보시면, 맥스팬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맥스팬도. 그 스카이 창도 네. 일부 좀 개방을 해서 좀 환기도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렇죠. 예,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걸 다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예. 이렇게 높이를 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차량은 지하철 못하기 때문에 예, 예. 더 높이해서 예. 네. 기존에 있는 맥스팬과 예. 스카이 창, 해키 창 다 살려서 예, 예, 쓸 그렇습니다. 수 있게끔 예, 예. 예, 해준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는 작업을 여기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캠핑스타. 네, 033-252-4933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010-8893-8944.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전기 증설 작업만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맡기면? 시간 보통 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2주, 3주? 예, 예.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타사 차량인데 예, 예. 작업을 하고 있네요. 예, 예, 전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 작업을 네. 예. 신나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저희 적극적으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예.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하게 태양광이 올라가고. 태양광은 얘는 저게 1020W예요. 주말에만 나가시는 차량이고 뭐 많은 전기 사용 안 한다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태양광은 1020W고요. 배터리는 1120A에 저게 에어컨 저게 벽걸이 에어컨으로 개조하고 하는 작업까지 교체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제 이렇게 작업을 튜닝 작업을 해 주신 게 몇 년째죠? 지금 이 에어컨 설치하고 태양광은 9년 차고요. 네. 에어컨 튜닝이 지금 5년 만 5년 됐으니까 6년 차입니다. 그 전에 그 와중에 무슨 뭐 불편 사항이라던가 소비자 클레임 많이 많았던 게 있었나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소비자 클레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행착오는 조금 겪었죠. 출고 후에 AS 부분은 어떻게? 그 AS가 뭐 전혀 발생할 수는 저게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지만 네. 저게 AS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예 저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본 차량에 예. 실외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예, 달려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기존 하부광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차량인데 예. 에어컨 실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눕혀서 예, 눕혀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 차량도 뭐 배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 예. 뭐 에어컨 돌리는데 큰 뭐 문제 없이 주말에 에어컨 돌리고 인덕션 네.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네. 요렇게 지금 전기 작업을 하러 들어온 차량들이 타사 제품들이 많아요? 많죠. 한 달에 몇 대 정도 작업하세요?
저희가 많을 때는 이 주차장이 좁아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 여기 주차장 지금 보시면 뭐 지금 한 저기 800평 됩니다. 카운티도 있고요. 예, 예. 카운티도 이제 고객이 갖고 오셨나 봐요. 예, 개조 달라고. 예, 개조 작업. 아, 예. 그래서 카운티 들어와 있고. 예. 옆에 보시면 이거 이제 지금 이거 기존의 예. 캠핑스타의 예, 자체, 모델이죠. 예, 자체 브랜드요. 네, 태양광 예. 올라가 있는 거. 예, 예, 예. 네. 담배차. 예, 그렇습니다. 요즘 택배차로 많이. 네, 어쿠스루벤. 예, 예. 어쿠스루벤인데. 예. 예, 요게 지금 이제 전동 확장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차량은 그럼 전기가 기본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에 태양광이 2010W고요. 네. 그 배터리가 1140A입니다. 1140A? 예, 예. 이 차, 예, 예. 워크스루벤이? 예. 얘는 나가서 한 달, 두 달, 뭐, 1년 내내 나가서 생활하는 차량입니다. 아, 아 이건 아직 완성 안 된 차량이에요? 예, 예, 예. 완성된 걸 좀 볼게요. 예.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요거죠? 네. 야, 근데 이 정도 급에 그 정도 배터리면. 그러니까 전기는 스트레스 제로죠.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는 거. 저기 장박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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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예. 이것도 태양광이 지금 이렇게 확장이 예, 돼서 예, 그렇습니다. 전동 모터로 예. 전동 확장이 예, 되는 거예요. 들락 날락 하는 겁니다. 예, 저 윙 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예, 예, 예. 앞에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예. 저렇게 아, 예. 앞쪽도 네. 들락 날락 열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접으면 다 접히는 예, 들어가고요. 예. 예. 주행할 때는 들어가고 예. 전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확장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전기를 저렴하게 적게 사용할 때는 이제 안 펴고 이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여기 하부 수납인데 아, 깔끔하게. 저게 예. 뭐죠? 청수 탱크입니다. 아, 물 탱크. 예, 예. 200리터의 스테인리스 물 탱크입니다. 이 워크스루벤에 200리터가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장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많이 실어야지 뭐 며칠은 그래도 좀 달아나게. 워크스루벤에 200리터는 저도 처음 예. 봅니다. 예, 근데 예. 딱 가운데 넣으셨어요. 무게중심 예, 때문에 예. 딱 하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정말 좋네요, 저건. 예, 예. 그리고 스테인리스인 것 같아요. 예, 스테인리스입니다. 저기 다절제 달라고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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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200리터 청수가 들어가고 예, 예. 여기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뭐 짐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고 예, 예, 테이블 쓸 수도 있고요. 예, 테이블 쓸 수 있게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예, 있어서 이제 200리터 물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예, 예. 여기 보면 온수 매트인가요? 예, 온수 매트입니다. 아, 온수 매트. 예, 온수 매트 터틀고. 자, 출입문은 이제 포터, 예, 시티벤의 그대로의 문을 갖고 있고. 자, 봉고는 워크스루벤이고 예. 포터는 시티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죠, 사이즈는? 예, 예, 똑같습니다. 네, 동일한 그 예. 상태의 문을 그대로 아주 유사한 차량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예. 바닥도 좁지만 이렇게 예. 작업을 해놓으셨고. 예. 자, 이 화장실인데 예. 한번 열어봐 주시죠. 아, 화장실이 이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넓네요. 예, 좀 넓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 물 빠짐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 요식업소 주방에 쓰는 트렌지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항상 그 불만들이 저도 이제 캠핑해서 2년 살아봤지만 배수가 안 됩니다. 네. 항상 습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막 기울어져 있으니까 퍼내야 되고 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트렌지 타입으로 해서 물 빠짐이 바로바로 되게 그렇게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 된다면서요? 예, 바닥 난방. 여기 난방 되는 거예요? 예, 난방 되는 거예요. 엑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호수가, 난방 호수가 깔려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여기도 난방이 예, 돼요? 예, 난방 깔려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요게 그 특허난 그 난방 기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허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뭐 시티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냉장고. 예, 냉장고. 예. 이거 150m 안 되는데. 아니, 그 87L짜리 냉장고. 90m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냉동실까지 되어 있고. 예, 예. 이건 주는 거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천장에 맥스팬이 있고요. 아, 맥스팬 좀 작게 들어가 있구나. 네, 이건 좀 안 켜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맥스팬 있습니다. 맥스팬 예. 가고요. 예. 자, 그리고 천정 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보실게요. 이게 예. 전기가 가장 강점이기 때문에 예. 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페어 수가 배터리가? 배터리가 1140A고요. 1140A고 네. 그 다음에 저게 그 태양광은 2010W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예. 이 정도 돼야지 밖에 나가서 와. 좀 이제 좀 온 장기간 계셔도 네. 뭐 전기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6평짜리예요, 그죠? 예, 6평짜리. 이제 이 차는 특히나 좀 작은 데다가 예. 저게 돌아가게 되면은 예. 그냥 춥겠는데요? 춥고 네. 이게 그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가정에서 선풍기 돌리는 소리보다 더 조용합니다. 아,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 달려 있고요. 예, 예. 일단 다 있습니다, 있을 거는. 예, 예, 그리고 다 있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겸 주방 겸 거실 겸 다 되는.
있는 건 유치형인데 예, 예. 예. 매트 깔려 있고 예. 주무시면 되는데 온수 매트 예. 깔려 있으니까 난방이 예, 되고 예, 예. 무시동 히터는요? 무시동 히터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니까 예, 또 난방 되고 이게 예, 예, 예. 지금 수전인데 예. 인덕션인가요? 이게 여기 인덕션이고요. 인덕션. 예예. 예. 네. 그다음에 전기가 많으니까 예예. 예. 이게 수전. 청수 200리터입니다. 예. 수전에 수전. 이제 그 수전 이제 수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고요. 샵 세네요. 예예. 예. 네. 그리고 예.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동형이에요? 약간 이게 저기 그 상하식 거? 자동 상하식입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네.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서 오? 침상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 조용하게 내려가는데? 예, 조용합니다. 아. 모터가 달려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받침 전에 싱크대가 이쪽에 상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공간 차지하니까. 예, 공간 차지하니까 그래서 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취침을 아주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서 전동으로. 예, 수납 공간은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이제 취침이 편하니까 네.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지금. 조용하게 내려가네. 예, 예.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등수를 설치해서 이렇게. 야,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예, 하여튼 뭐 고민 좀 많이 해가지고. 근데 혹시 예. 이거 예. 수동으로 내려가요? 수동으로 자동만 돼? 수동은 좀 현실적으로 고장이 되면 어떡하죠? 글쎄요. 고장이 와야죠, 일로. 오셔야 되는 고장인데 뭐 감수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고장을 염려하셔가지고 네. 위에 기존 방식으로 뭐 설치해 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고장형으로. 예, 예, 고장형으로. 근데 고장 나면 와서 오면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희가 이게 한 6년 정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고장 난 거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도 또 날 수가 있죠. 날 수는 있죠. 날 수 있는데 나면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예, 예세해 드리니까 뭐 그건 좀 오시는 게 좀 불편하시지만. 네. 네. 근데 핵심은 대표님 이게 차가 없다면서요. 차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뭐 두 대 세 대밖에 공급받지 못해서 네. 대기자가 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도 이 차도 지금 출고 앞둔 차량인데 예. 고객분이 이제 차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요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중고차를 가져오셔가지고 만든 차입니다. 중고차 갖고 오셨다. 예, 예. 그러니까 중고차 갖고 오신 게 제일 빠르겠네요. 일단은 신차 출고하는 거. 근데 요즘 중고도 없습니다. 중고도 없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가 제외하고 이렇게 개조하는데 얼마입니까, 비용? 예, 3,500만 원. 3,500만 원. 예, 예, 예. 네. 차량가는 뭐 다 다를 테니까. 예, 예. 각각 네. 옵션에 따라서. 그럼 새 차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새 차로 하면은 저희가 부가세, 개별 소비세 별도로 해서 5,500만 원. 5,500만 원에 예,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단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단열은. 요 문제, 요 문은 그대로 순정문인 것 같아서. 예, 순정문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좀 난방 방식이 좀 타업체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자연 대립식 방식 그 좀. 아주 특이한 독특한 난방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단열 방식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객들한테는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개하기는 그러시고 공개하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하여튼 고객한테는 저희가 예.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가 이제 그 요건 이제 포토 시티벤인데 예. 시티벤인 경우가 이제 워크스루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예. 요 차량은 워크스루 안 되는 차를 이제 개조해서 네. 워크스루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격벽이 있는 차였죠. 예, 격벽 있는 차였습니다. 문을 뚫어서 예, 예. 뚫어서 워크스루가 되게 예, 개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워크스루를 할 수 있게끔 얘도 그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금액 다시 말씀해 주시죠. 차량가 제외하고 차량가 제외하고 이제 중고차 가져오시면 3,500만 원이고요. 예. 차량가 포함하면 차량가 포함하면 5,500만 원의 개별 소비세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지금 와우. 시티벤 차량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요. 예, 저희 많습니다. 아, 네. 이게 작업 대기 차량들이에요, 지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대기 차량들이 예, 서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시설이 좀... 저희가 예.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데 네. 이제 소비자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커졌네요. 예, 네.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 지금 예, 동시에... 이게 지금...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예, 컨베이어 벨트 들듯이 예, 한 바퀴 돌아서 나가면 예, 준비되고 돼서. 있는데 이게 예. 다 외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먼지도 쌓이고 예,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부분 냉난방 냉방이 워낙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맡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죄송할 따름이죠. 시설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굉장히 맨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사실 뭐 막대한 업체 같은 경우에 좀 경쟁력 있는 큰 업체들은 뭐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모자를 이제 뭐 고객 응대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니까 좀 뜻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해서 좀 진짜 세상에 없는 차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아, 영상을 보시고 예. 예. 그런 또 뜻이 있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예, 예. 또 길이 있겠죠. 지금 대기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예, 예. 차량들이 지금 밖에서 서 있다 보니까 예, 예. 좀 안 좋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좀 강화충물이에요. 마음은 좀 많이 예. 아픕니다.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 훨씬 좋겠다는 예, 예. 생각이 예. 들고 그런데 뜻이 있는 파트너분들 계시면 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게 그 010-2083-4933입니다. 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핑스타입니다. 예. 네, 전기 맛집.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전기 에어컨. 예. 여름이니까 설명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